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에서는 IAEA 최종 보고서를 앞두고 공개 질의를 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3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는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용빈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는 말씀을 우원식 의원님으로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IAEA에 대해서 검증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가 IAEA의 검증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IAEA가 쓴 보고서의 요약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처리 오염수, 여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IAEA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 검토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과 협약을 해서 일본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 이거는 결국은 일본 요구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IAEA는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보관하면 핵종에 따라서 그 침전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잘 교반해야 되는데 잘 교반도 안 되기도 하고 또 교반한 거는 단 1회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검증 비용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뭐냐면 희석해서 흘리는 물이 방류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더 넘어서 30년 이상 최소한 30년 흘리고 30년 이상 흘릴 텐데 그렇게 다 흘리고 난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 핵종과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그것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이 방류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30년 후에 문제가 생기면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이 볼 테고 지금 괜찮다고 한 사람들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무책임한 지구를 무책임하게 이 바다를 후손들한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실히 보장되기 전에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 IAEA가 지금 뭐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 속에서 신뢰를 가지고 조사와 그 결과 발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검증 관련 공개 질문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IAEA 검증도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IAEA의 검증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일본 측이 요청한 방류 계획의 검증과 관련해서입니다. 1. IAEA 안전성 검증 시 교반한, 그러니까 섞은 시료 채취는 단 1회뿐이었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IAEA는 안전성 검증 비용에 대해 일본의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검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당시 노심용융되었다는 점, 그리고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의 고장, 그리고 다액종 제거 설비로 탄소 14 등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은폐하는 것을 포함해서 과거 수십 차례에 걸쳐 데이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한 사례에 미루어 보았을 때 도쿄전력이 제출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고 방류 운영에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없기 때문에 방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제법 IAEA 헌장 세계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관점에서 10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IAEA 안전지침 GSG-FAR 정당화 요건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방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설사 정당화되더라도 그 정당화된 행동들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 피해를 유지해야 한다는 IAEA 안전지침 GSG-FAR 최적화 요건 달성을 위해 해양 방류 외에 시멘트 고형화 처리, 대형 저장탱크 보관 등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는 지난 10년간 12차례나 고장난 사례가 있어서 그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알프스의 성능과 운영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4. 인접 국가와 해양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가 IAEA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정상 원전과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핵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전 관리에 대한 별도의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방사성 물질이 해양 퇴적물 내 축적 및 퇴적물에 서식하는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없어 방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 환경 보전 의무를 명시한 유엔 해양법과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 및 의정서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세슘 기준 180배 초과 우럭과 같이 방류 전에도 비계획적 방사성 물질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통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완료 시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방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이 요청한 검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방류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